자, 2016년 고3 3월 학평 사회문제, 이 보기 문제 풀 건데요. 자, 적절한 거 찾는 문제입니다. 일단 읽고 이해를 해야겠죠? 일단 읽고 이해를 할 건데, 이 가상의 사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이 앞부분을 읽기 위해서는 이 부분까지 읽어주셔야 돼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경기 변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원래는 이 세모핀, 그러나 전까지의 시선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경기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응?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이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걸 이해를 해보면 이렇다 이거예요. 이후 루카스는 경제 주체들이 항상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보고, 이들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 자,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어떠한 판단에 근거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이 정보가 불완전해버리면 이 판단 역시도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는 것의 골자인데, 핵심인 건데, 여기까지. 그래서 합리적 기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를 적절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죠. 계속 계속. 그러나 경제 주체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불완전해서 그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루카스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일정 기간 오직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요. 자신의 상품 가격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건 몰라요. 근데 우리 기업의 물건 가격이 상승을 했어. 이 원인에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통화량이 늘어서, 왜 통화량이 늘으면 물가가 늘어나는지 아니? 일단 좀 이따 알려줄게요. 그리고 하나는 사람들의 선호가 늘어서인데, 이두 가지의 경우에 대처해야 되는 게 다른 거예요. 통화량이 늘면 왜 물가가 오를까요? 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세상에 만 원이 존재해요, 화폐가. 그리고 이 세상에 콜라 하나만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콜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돈 얼마를 내야 돼요? 이 세상에 돈을 주고 살수 있는 건이 콜라가 유일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을 줘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를 살수 있기 때문에 콜라의 가격은 1만 원이 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정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돈을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해서 2만 원으로 늘렸는데 콜라는 여전히 하나예요. 콜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를 사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콜라의 가격은 당연히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가는 원리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호가 올라가면 왜 가격이 올라가냐? 선호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호가 올라간다는 건 고객들이 우리 물건에 대한 수요, 우리 물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곡선을 그려보면 우리 물건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비쌀수록 적게, 쌀수록 많이 사람들이 원하게 될 거고, 공급 곡선, 비싸면 많이 생산하고 싶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지점에서 균형점이 형성이 되었는데, 인구가 늘어나거나, 혹은 사람들의 선호가 늘어나거나, 혹은 기술 발전이 되거나, 이런 식의 좋은 영향은, 아, 기술 발전을 하면 안 되겠다.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선호가 늘어나거나 하면 이런 긍정적인 반응은 결국 뭐예요? 우리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됐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생겨버리게 됐는데, 세로가 가격 축이고 가로가 물건 수량 축인데, 이 새로운 균형점은 과거의 균형점보다 생산량도 높고 가격도 높아져요. 왜냐? 사람들이 더 원하니까. 그래서 선호가 늘어도 물가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의 경우에 통화량이 늘었으면, 단순히 늘은 거면은 물건을 늘릴 필요가 없겠지만은,
사람들의 선호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는 이 선호를 맞출 새로운 균형점으로 잡기 위해서는 내가 이만큼 생산량을 늘려야 된단 말이잖아. 그쵸? 이만큼은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고용을 늘릴 거고, 고용을 늘리는 만큼 임금이 늘어나게 될 거란 말이야. 왜냐?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임금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먹고 살기 좋아지고, 더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돼서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나,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 어디서 나온 거죠? 통화량의 증가로 일어난 전반적인 물가 수준 상승에서 온 겁니다. 결국은 가격 상승이, 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건을 더 바라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통화량이 늘어나였구나. 늘어나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 이거. 이제 이 보기를 보면 선생님의 말을 보자 이겁니다. 방금 이게 포인트예요. 방금 이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루카스가 경기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상의 사례는 금융당국의 정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자, 경기 상승을 위해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기업들은 자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어떻게 할 건가요?까지 보고했다면 1번을 답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통화량이 늘어나가지고 물가가 늘어난 것인데 기업이 선호가 늘어나가지고 가격 곧 물가입니다. 가격이 올랐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 선호를 채우기 위해 생산을 늘리는 이 실수를 하니까 이 과정에 따르면 당연히 생산량을 합리적 기대와는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리려 할 것이다 라고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런데 뒤를 보시면 답은 오죠. 뒤를 보시면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줄여 나가는데 잘못된 판단은 뭐였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판단은 바로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걸 줄여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경기 상승을 위해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사람들은 학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생산 늘려! 했는데, 뭐야, 씨. 그냥 통화량 오른 거였네? 가격 올랐다! 이번만큼은 생산 늘려! 했는데, 다시 알고 보니까, 뭐야, 씨. 통화량 늘린 거였네, 이번에도?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을 늘리지 말고 이번에도 통화량 늘려가지고 그냥 물가가 오른 건데 생산량을 왜 늘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통화량 증가로 인해 상승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생산량을 늘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